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8년 후 특집. 그 사이렌 소리 나자마자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수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막 와, 나 진짜 그랬는데 그 특집이 그렇게. 예. 박문 씨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예, 사다리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오리라고는 제작진도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완전 폭망 특집 중에 하나가 28년 후입니다. 그러나 욕은 먹었어도 이런 게 정말 이게 리얼이다. 예. 저주받은 걸작 무한도전 좀비 특집 28년 후. 시작은 그럴싸했다. 준비가 됐습니다. 총제작비 무한도전 2회 이상의 예산 투입. 동원된 카메라 무려 48대. MBC 특수분장 전문가 총등. 촬영 총참여 인원만 400여 명. 오늘은 우리가 야 이거 뭐야 자꾸 사다리 근처에 있어. 좀 나와. 왜? 아니 왜 자꾸 먼저 가려고? 아니 왜 사다리 근처에? 지금 약간 문 막으라고 찍기만 하고 자기는 진짜 나가. 여기 말고 저기는 문 없었어요? 아 저기 왜 저래? 내려와 빨리. 야 내려와. 야 미안해. 야. 아 저기 왜 저래?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여기 다 같이 살면 돼. 하지 마. 하지 마. 어허. 하지 마. 하지 마. 어허. 아이고.